전자공학부는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분야입니다. 정보통신 및 인베드 기반으로 자동차, 로봇, 의료기기, 5G, IoT 등의 IT 융복합 기술을 도입하여 기존 전자공학 분야뿐 아니라 기존 산업 분야와의 융복합으로 더욱더 필요성이 높아지고 발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 학부는 전자공학 전공과 인베드 시스템 전공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전자공학 전공은 전자의 흐름으로 만들어진 에너지 사용에서 우리 생활과 밀접하고 다양한 제품들을 연구 개발하는 학문으로 통신공학, 인베디드 SoC, 멀티미디어 시스템 분야의 기술을 바탕으로 통신 시스템, 마이크로 프로세싱용, 인베디드 시스템, 멀티미디어 신호 처리, 지능형 로봇 등과 같은 IT 관련하여 산업 현장을 선도할 차세대 기술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인베디드 시스템 전공은 전자공학 기반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기술을 융합하는 것으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결합한 생각하는 하드웨어 시스템을 개발하는 분야입니다. 전자공학 기반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결합하는 다양한 이론을 교육하며 자동차 IT 기술과 차세대 IoT 기술을 집중 교육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창의적인 차세대 IT 인재를 양성합니다. 전자공학부 졸업 후에는 상급 과정인 대학원 진학 외에 전자 및 전기업체, 반도체 설계업체, 자동화 설비업체, 통신 서비스 및 장비 개발업체,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IT 융복합 기반 기업 연구원, 국공립연구소, IT 융합 분야의 인베디 시스템 설계 및 개발자, 국가 공무원, 기술 마케팅 등의 다양한 분야로 취업할 수 있는 것이 강점입니다. 전자공학부에 입학한 학생들은 열정과 끈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자공학에서 주로 다루게 되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실무적인 자신감 배양 위해서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될 것입니다. 이를 극복하려면 전공 분야에 대한 열정과 끝까지 해결하기 위해 집중하는 끈기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 IT 기기에 관심과 많은 체험도 중요합니다. 최근 IT 산업은 글로벌하게 취업 기회가 열려 있어서 영어에도 관심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국의 모든 수험생 여러분들 화이팅! 전자공학부의 전공 수업은 실습 위주로 커리큘럼이 짜여 있습니다. 이론을 먼저 배우고 실습을 바로 진행하는 방식인데 배운 이론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직접 실습을 해보기 때문에 이해가 빠릅니다. 그리고 시험이 끝나면 금방 잊게 되는 이론 위주의 강의보다 직접 진행한 실습으로 훨씬 기억에 오래 남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누구나 학교를 다니면서 한 번쯤 장학금을 받고 싶다는 생각을 해보았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학교는 폭넓은 장학금 혜택이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성적 장학금도 학생들이 성실히 노력하면 어렵지 않게 받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장학금 혜택이 많기 때문에 틈틈이 장학 공지를 확인하면 적지 않은 장학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필수 이수 과목인 현장 실습을 통해 학생들이 인턴을 미리 경험해보는 것이 장점입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바로 대학교에 진학하기 때문에 회사 직무를 접한 경험이 전무하고 잘 와닿지 않을 텐데 현장 실습을 통해 현장을 직접 경험해보면서 진로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학과의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다들 열정적입니다. 열정을 가지고 가르쳐주시는 교수님은 물론 학생들도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넘칩니다. 흔히 공대를 생각하면 딱딱하고 선후배 관계가 엄격하게 나뉘어 있는 그런 이미지를 생각하기 쉬운데 전혀 그런 분위기 없이 선배는 후배를 앞김없이 도와주면서 이끌어주고 후배는 선배들을 믿고 의지하는 분위기입니다. 전자공학부와 강의는 이론과 실습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이론은 일반 강의실에서, 실습은 각 파트 실습실에서 다양하게 배웁니다.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최고 명문과는 전자공학부라고 생각하며 최대의 장점은 다양한 취업진로와 높은 취업률에 있습니다. 전자공학부는 공대라 딱딱하고 칙칙할 것 같지만 직접 와서 생활해보니 그렇게 칙칙한 분위기도 아닐 뿐더러 학우들과의 교류도 많습니다. 우리 학교의 큰 장점은 한국기술진흥원이라는 비즈니스 센터가 있어 취업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좋고 취업 일자리 센터에서 1:1 취업 컨설팅을 자주 해준다는 점입니다. 특별한 점을 꼽자면 센터에서 4학년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취업 정보를 보다 쉽게 공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장 실습이나 스마트 팩토리와 같은 전공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실무에서 적용할수록 학생들이 정규 과목에서 배우지 못하는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정기적으로 하는 봉사활동 단체가 있기 때문에 봉사로 인한 뜻깊은 경험과 추억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장학부에는 창의적 사고 방문론 경진대회와 인베디드 시스템 경진대회와 같은 비교과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창의적 사고 방문론 경진대회는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 인베디드 시스템 경진대회는 2, 3,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데 이러한 공모전을 통해 수업에서 배운 것을 실제로 적용해보고 팀원들과 협력하여 작품을 만드는 경험과 함께 커리어를 쌓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승팀으로 선정되면 상금도 있습니다. 전장학부는 우리 학교에서 학생이 가장 많은 학부입니다. 그렇기에 많은 학우들과 교류할 수 있으며 동기, 선후교반 잘 어우러집니다. 학부 동아리인 햄, 아마추어 무선통신 동아리에 가입하여 활동을 하게 되면 선배들로부터 전장학부에 대한 지도를 받을 수 있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고3 수험생활을 겪었고 충분히 긴장되고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전장학부를 지원할 당시 어려운 것을 배울 것 같고 딱딱한 공대과 이미지라 많이 불안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와서 경험해보니 재밌는 과목들을 많이 접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전장학부는 앞서 말씀했듯이 취업의 폭이 아주 넓어 취업에 대한 어려움이 덜하기 때문에 지원을 하신다면 꼭 미래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수험생활 몸 건강히 마무리하길 기원합니다. 화이팅!